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꼬야야 꼬야야, 우리 오늘 뭐하고 놀지? 안녕 지니? 오, 안녕. 넌 누구야? 나는 페퍼야. 종이나라에 살고 있는 종이병정이지. 응? 종이나라? 종이나라는 곳이 있어? 응, 종이나라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 페퍼가 종이나라를 지키고 있지. 어? 너무 오래 나와 있었다. 나는 이만 돌아갈게. 어? 잠깐! 지니도 갈래. 지니도 종이나라 가고 싶어. 뭐? 종이나라에? 알겠어. 그러면 이 페퍼의 손을 꼭 잡아. 응. 페퍼 페퍼 종이나라로 슝! 여기도 종이, 온 세상이 다 종이잖아. 종이다 지니. 원숭이랑 공룡도 있잖아. 얘들아, 그런데 여기는 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응, 우리는 다 종이 인형들이야. 종이나라 왕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지. 뭐? 종이나라 왕? 종이나라는 내가 창조했노라. 혹시 종이나라 왕님? 내가 이 종이나라를 만든 김영만입니다. 지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바로 지니를 위해서 멋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종이나라 왕고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요? 요술막대예요. 요술막대? 네, 막대같이 안 생겼죠? 네. 막대야 늘어나라.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성현아. 알록달록 요술 막대네. 지니도 예쁜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쁜 꽃 화분 하나 만들까요? 우와, 너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자, 우리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도 색종이, 풀, 가위, 종이컵 준비하고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종이 화분 만들기. 먼저 막대를 네 개를 만들어야 돼요. 막대요? 자, 네. 자,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놓고 세모를 빗들게 접고 이렇게 네. 엎어놓고 뒤집어서 네. 손톱만큼 네. 뒤집어서 접고 네. 쩐쩐쩐 돌돌돌. 우와. 자, 친구들, 이게 네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왔어요. 아, 네. 자, 이제 이 네 개를 끝을 네. 자, 손톱만큼만 전부 접어서 바닥에다 기역자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하면 기역.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모로 접고 네모로 접고 네. 자, 가위를 네. 이용해서 네. 반을 잘라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또 한꺼번에 네모로 접고 가위로 또 자르세요. 네 장을 한꺼번에 손으로 잡고 한꺼번에요? 네네네. 세모를 네 번을 자를 거예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 세모를 이렇게 세모를 잘라주면 잘했습니다. 지니도 코칭한다. 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막대 네 개 만든 거에다가 네. 손으로 붙이는데 기역자 꺾인 쪽에 적당히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와, 예쁜 꽃 모양 완성! 완성!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머, 떨어지죠? 네. 네,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집어도 꽃이 안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네, 자, 뒤집어도 네. 안 떨어진다고요, 꽃이?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가위를 살짝 집어넣은 다음에 손톱만큼 넓이로 그냥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른 종이컵을 흔들면서 흔들어요? 네, 네. 아, 몸 말고 종이컵. 네. 네. 됐다. 하나, 둘, 셋. 셋. 우와! 안 빠져요. 그러면 집에 갖고 가기도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하나 더 만들까요? 네, 좋아요. 어, 네, 우리 요 앞에 정원 있으니까 네? 로켓 하나 만들어서 날려볼까요? 로켓요? 네.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미리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큰 색 도화지를 세모로 접어서 돌돌돌돌 마른 거예요. 그리고 자, 색종이를 두 장을 꺼냅니다. 두 장을요? 네, 큰 날개를 먼저 만들 거예요. 네. 자, 두 장을 한꺼번에 세모로 접으세요. 그다음에 펴서. 펴서 반대쪽도 세모. 네. 끝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비틀면 우와! 별 모양 되죠? 네, 우와. 맞아요. 오! 그다음에 꾹 눌러서 양쪽에 안으로 들어가게 그냥 꾹 눌러주세요. 네. 반대쪽도 접었다가 펴서 놓으면 네. 별 모양! 우와! 이제 이거를 자 풀을 발라서 연결시킬 건데 잘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 오. 이렇게 진이가 잡은 상태에서 네. 풀을 앞쪽 내면에다가 네. 다 발라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음흠. 반대쪽 네. 주머니를 눌러주세요. 네, 꾹꾹꾹꾹. 꾹 네. 하고 비면은 짜잔! 네, 자 이렇게 해서 큰 날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날개 만들기라 그랬어요. 네. 이 모양하고 똑같은데 날개만 작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막대! 막대! 네, 이제 막대를 앞뒤에 이렇게 풀을 조금만 발라서 조심스레 끼운 다음에 꾹 눌러주면 우와 화살 모양 됐어요. 자 근데 이 아래가 너무 뾰족하지요? 네. 뾰족한 거를 잘라서 띵 버리고 이렇게 납작하게 편 다음에 쭉 풀을 바른 다음에 네. 막대를 붙여주고 네. 꾹꾹 네, 예쁘게 펴면 짠! 완성! 하나, 둘! 우와! 자, 던져보세요. 지니 로켓! 3, 2, 1! 우와! 우와! 바쁘다 바빠 종이잡기 전문가 지니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